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블러셔는 없다. 오늘은 새로 나온 베네피트 블러셔 11가지 모두 발라보았다. 3-4년에 한 번씩 나의 지갑을 왕창 털어가는 베네피트. 단델리온부터 야금야금 하나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뉴얼? 배신감이 들었지만 패키지를 보고 지를 수밖에 없었다. 화장품은 패키지가 다 아니겠음? 단델리온에 제외한 나머지 컬러는 쏙 들어가고 새로운 컬러가 무려 11가지나 출시되었는데 과연 패키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용량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새로운 컬러는 어떻게 뽑혔는지 자세히 리뷰해보겠다. 역시나 종이 재질의 케이스에 지름신을 단번에 부르는 동화 같은 일러스트. 색상별로 각기 다른 일러스트로 컬러의 컨셉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새로워진 베네피트 블러셔는 단델리온을 포함해서 총 12가지 컬러. 스탈러는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아 현재는 총 11가지 컬러를 구매할 수 있다. 미니 사이즈를 잘 출시해주는 베네피트인 만큼 새로운 블러셔 역시 풀사이즈와 미니 사이즈가 같이 출시되었는데 써니, 폼폼, 윌라, 버터플라이, 자바는 풀사이즈로만 나왔고 나머지 7가지 색상은 풀사이즈와 미니사이즈 모두 출시되었다. 기존의 블러셔랑 비교해보면 가로, 세로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높이가 확 낮아졌다. 기존 케이스의 3분의 2 정도. 용량은 기존 7g에서 6g으로 아주 조금 줄어들었는데 요 브러쉬가 빠지면서 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그냥 차라리 브러쉬를 빼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던 빗자루 브러쉬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쓰고 있던 터라 있다 없으니까 허전하다. 미니 사이즈 역시 새롭게 출시되면서 높이가 확 낮아져 더 뿌띠해졌다. 용량은 2.5g으로 변화 없음. 그런데 미니 사이즈는 브러쉬에 이어 내장되어 있던 거울까지 빠져버렸다. 평소에 잘 보진 않았지만 뭔가 거울값을 손해본 느낌? 향은 시원하면서도 살짝 느끼한 외국 화장품 향기이다. 기존 베네피트 제품에서 종종 맡아보던 향. 그런데 유독 피친에서는 복숭아 향기가 더 나는 것 같다. 11가지 블러셔. 모아놓고 보면 색상과 타입이 이렇게나 다양하다. 정말 연한 핑크, 살구색부터 매우 톤 다운된 브라운까지. 또 기존 베네피트 블러셔들은 모두 미세하게라도 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펄을 포함하지 않은 매트한 타입도 출시되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되었다. 보기에는 이렇게 예뻐 보이는 색상. 과연 이 색들이 모공 많은 내 얼굴에서도 예쁘게 표현될지 한 컬러씩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템 단델리온부터. 짐승 용량을 자랑하던 9버전의 9버전을 다 쓰지 못해 99버전으로 빠르게 보겠다. 정말 살짝 톤 다운된 인디핑크로 발색이 정말 연하게 표현되어 바르기 쉬운 색상. 웜쿨 가리지 않고 어떤 피부톤에도 착붙이라 국민 블러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은 피친. 네이밍을 봐도 패키지를 봐도 딱 복숭아가 연상되는 색. 금펄이 꽤나 많이 섞여있는 누디한 살구 컬러로 리뉴얼 전 복숭아 블러셔였던 조지아와 비교하면 조금 더 색감이 있고 펄은 많이 줄어들었다. 워낙 발색이 연하게 올라가 블러셔 초심자도 막 바르기 좋은 색이다. 피부톤에 살짝 혈색을 주는 정도. 많이 발라도 색은 이 정도 살구색으로 부담이 없지만 펄이 뭉쳐 조금 두껍게 보일 수 있으니 주의. 셸리. 청량하면서도 부드러운 핑크가 연상되는 셸리의 패키지. 눈에 보이지 않게 은은한 펄이 있는 핑크 코랄로 살짝 채도가 있고 웜한 느낌의 핑크 코랄이다. 볼에 연하게 바르기 쉬운 컬러였고 자연스러운 색감과 은은한 펄로 누가 발라도 예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색이었다. 덧바르니 얼굴에 생기를 주는 상큼 발랄한 핑크로 보였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색이라 단델리온에 이을 인기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써니. 해처럼 밝은 오렌지색이라고 패키지가 대놓고 설명하는 중 펄이 전혀 없는 매트 타입으로 흰기 있는 라이트 톤의 오렌지 컬러이다. 연하게 발라주면 오렌지보다 옅은 살구색으로 보이고 매트한 제형과 흰기가 포토샵을 한 듯 블러하게 보이게 해준다. 덧바를수록 귤빛의 오렌지 컬러감이 더 진해져서 완전 상큼해진다. 과즙 메이크업에 최적화된 블러셔. 폼폼. 뭔가 중동의 분위기가 나는 패키지. 역시나 펄이 없는 매트한 타입으로 말린 사과 껍질 같은 색에 자세히 볼수록 옅은 브라운이 많이 보이는 컬러이다. 얼굴에 올리니 완전 분위기 있는 색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 컬러. 온통색보다 훨씬 연하게 발리고 매트한 타입이라 피부를 블러하게 표현해주어 얼굴에서 더 예뻐 보이는 듯. 브라운 컬러인 만큼 양 조절은 필수이다. 색 자체가 분위기 있고 그윽해서 입술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윌라. 여리한 핑크 감성이 느껴지는 벚꽃 일러스트. 은은한 펄감이 있으면서 너무 창백하지 않은 딸기 우유색 블러셔로 정말 살짝 연보랏빛이 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딸기우유 블러셔보다 흰기는 적고 탁기는 있으면서 컬러감이 더 진한 편이다. 연하게 펴바르면 쿨한 딸기우유 색으로 완전 열화 메이크업에 딱인 블러셔. 덧바르면 은근 핑크빛이 진하게 올라와 라이트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하게 발라주는 게 더 예쁘다. 크리스타. 패키지 자체가 제일 화려한 만큼 컬러 역시 형광기 도는 핑크 코랄로 가장 톡톡 튀는 존재감이 강한 색이다. 굵은 금펄이 가장 많이 섞여있는 색으로 핑크색의 가루와 노란색의 금펄이 섞여 핑크 코랄로 보이는 그런 류의 블러셔이다. 그런데 또 연하게 바르니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핑크 블러셔로 보였다. 덧바를수록 금펄이 켜켜있어요 금박으로 볼을 코팅해놓은 듯 보였다. 큰 펄 때문에 모공이 더 부각돼 보이긴 하지만 기분 전환용으로는 좋은 듯. 문해. 신비로운 와인빛 타입만큼 우아하면서도 오묘한 컬러의 문해. 저 포도주 같은 버건디 컬러의 블러셔로 눈에 펄이 보이진 않지만 발랐을 때 살짝 메탈릭한 느낌이 들어 신비로운 색이다. 문해부터는 어두운 계열의 색이라 소화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색 자체는 우아하면서 지적해 보이는 색이었지만 내 얼굴에서는 볼이 튼 듯 보인. 한때 유행했던 이가리 메이크업처럼 발라줘도 은근 잘 어울리는 컬러였다. 버터플라이. 황금빛 오렌지색의 나비가 왠지 행운을 줄 것 같다. 크리스타 다음으로 금펄이 가장 잘 보이는 컬러. 블러셔 자체는 오렌지 컬러로 쨍한 편이지만 금펄이 섞여 있어 화려한 듯하면서도 구리에 살짝 바른 듯한 느낌도 보였다. 조금만 발라도 발색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양 조절에 주의. 특히나 덧바를수록 크리스타처럼 금펄이 쌓이기 때문에 색상과 펄을 동시에 신경 써서 발라줘야 한다. 브론즈 메이크업 했으면 건강해 보이면서도 글래만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자바. 사파리의 야생적인 호랑이. 열기도 전에 겁이 난다. 펄이 없는 매트한 타입으로 아프리카의 흙이 떠오르는 짙은 브라운, 고동색이다. 자바 역시 내가 소화하기에는 많이 힘든 색이었다. 동상에 걸린 듯한 느낌. 쉐딩보다도 더 어두운 색이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천천히 생각해봐야 되겠다. 테라. 이국적이면서 열정적인 느낌의 붉은 사막. 금펄이 드문드문 보이는 어두운 브라운 레드. 살짝 구운 듯한 체리의 색감으로 폼폼보다 살짝 더 밝고 빨간빛이 더 많이 도는 컬러이다. 폼폼이랑 비슷하지만 볼에 바르기에는 더 어려운 컬러. 섹시한 외국 언니들이 바를 것만 같은 색으로 여드름 흉터가 많은 내 얼굴에 바르니 진짜 상처난 것처럼 보였다. 총 11가지나 되는 컬러. 다들 기억나나? 그래서 색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우선 블러셔 색의 명도, 즉 밝고 어두움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단델리온, 피친, 샬리, 써니, 윌라, 크리스타, 버터플라이는 밝은 컬러, 폼폼, 문해, 테라, 자바는 어두운 컬러로 구별할 수 있다. 펄에 포함한 정도로 분류해보자면 써니, 폼폼, 자바는 펄이 전혀 없는 매트 타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델리온, 피치, 샬리, 윌라, 문해, 테라는 펄이 적당히 포함되어 있는 타입. 크리스타와 버터플라이는 굵은 펄이 블러셔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펄 과다 타입이다. 색상과 펄을 모두 고려해서 바르기 쉬운 순으로 따져보면 단델리온과 피치는 연한 색감에 매우 바르기 쉬움. 샬리, 써니, 윌라, 그리고 폼폼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쉽게 바를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컬러는 바르기도 쉽고 컬러도 진짜 예뻐서 취향에 따라 마음껏 고르면 된다. 크리스타와 버터플라이는 펄 조절을 잘 해야 해서 따로 분류. 조금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진한 컬러인 문해, 테라, 자바는 블러셔 초심자인 내 기준 예쁘게 바르기 어려웠다. 글로벌 브랜드답게 다양한 피부톤을 위한 컬러들이 출시되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베네피트 블러셔였다. 예쁜 패키지만큼 컬러도 각각 개성있는 색으로 예쁘게 출시되었고 발색도 보이는 대로 뚜렷하게 되는 존재감 강한 블러셔였다. 사실 각각의 색들이 완전 다른 매력이 있는 블러셔라 핑패스픽을 뽑기 진짜 어려웠는데 국민템 단델리온을 제외한 이번 핑패스픽은 샬리, 폼폼, 문해 이렇게 골라보았다. 샬리는 제2의 단델리온을 노려볼 만큼 대중적으로 예쁜 컬러라 픽. 폼폼은 매트 타입의 분위기 갑이라 골랐고 문해는 바르기 조금 힘들지만 버건디 컬러와 메탈릭한 표현이 예뻐서 메이크업 고수들에게 추천.